지금 동선과 한 소절 아니 뭐 근데 보여줬으니까. 곧 나올 건데 그냥 해버릴까요?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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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서 최초 공개 할까요? 아 그럴까요? 마음만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자, 여러분 오늘의 타이틀이 Let's Love, 사랑하자인데요. 사랑하는 것에 진심을 다 바치게 되잖아요, 우리 모두가. 네. 그래서 우리 대표로 누가 한 분만 얘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나는 요즘 이것에 진심이다. 멤버들이 보기에도 아, 얘는 진짜 이 멤버는 이거에 정말 진심인 것 같아 라고 하는 좀 멤버가 있을까요? 아니면 또 무언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죠. 그냥 한 명 말고 저희 아이콘은 오늘 느꼈습니다. 무대의 진심입니다. 맞아요. 너무 좋았어요. 네. 멋있어. 오랜만에 했는데 너무 즐겁고 이제 콘서트도 오랜만에 하니까 네. 많이 기대가 되고 있고 많이 네. 기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근데 앞으로도 좀 5월에 컴백하신 이후에는요. 우리 팬분들과 만난 일정들이 굉장히 많다고 들었습니다. 네. 어떻게 되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죠. 저희가 5월 3일 이제 미니 앨범 플래시백으로 컴백을 하고요. 6월 25, 26일 저희 단독 콘서트를 오랜만에 합니다. 그리고 7월 달에 일본 투어도 잡혀 있고 활동하는 내내 다양한 컨텐츠와 활동으로 우리 아이코닉들 만나러 갈 거니까 조금만 기다려 주시고요. 빨리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정말 건강하게 무사히 활동하셨으면 좋겠고요. 고맙습니다. 자, 다음은 쿠션 라이브에서 준비한 이벤트를 좀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쿠션 라이브를 통해서 CTL 코인을 기부하시면 K-POP 콘서트를 관람하는 동시에 구세군을 통해서 지구촌 이웃들을 도울 수가 있습니다. 그리하여 쿠션 라이브에서 코인을 준비했는데요.